언니 인스타 보고 왔어요. 아, 인스타에 제가 오늘 글 하나 올렸거든요. 아까 오늘 몇 시에 일어났냐면 6시에 일어났어요. 진짜 빨리 일어났죠. 어, 뭐야, 오늘 완전 개운하잖아. 어, 오늘 장 보러 가야겠다. 제가 어제 도토리 묵이 먹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도토리 묵 사러 시장에 갔어. 씻고 일어나서 화장 딱 하고 애들 사료도 없겠다. 애들 사료도 살 겸 시장을 향했어. 이제 도토리 묵을 쳐다본 도토리 묵이 없는 거예요. 그냥 반찬 가게 들려서 오이무침이랑 무말랭이랑 미역줄기 좋아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거 3개 반찬가게에서 3,000원치 해가지고 9,000원 써가지고 9,000원치 반찬가게에서 쇼핑하고, 그 반찬가게 옆에 앞에 보면은 떡집이 있거든요. 떡집? 그래서 그 떡집에서 그 꿀떡이랑 꿀송편이랑 그리고 절편을 하나 샀어요. 그리고 애들 사료를 사러 동물병원 앞에 가다가 내가 잠시 노래에 빠져가지고 우리 집까지 그냥 걸어온 거예요. 집에 도착하고 이어폰 뺐는데 애들 사료 안 산 걸 생각났어. 편의점에서, 편의점 옆에 김밥천국 있거든요. 그래서 김밥천국에서 오늘 방송 켜서 김밥 먹어야겠다 해서 김밥천국에서 김밥을 사고 편의점에서 콜라를 사러 갔어. 근데 콜라를 제가 1.5리터를 샀거든요. 1.5리터짜리. 그걸 사서 계산을 하는데 계속 아저씨가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썼다? 아저씨가 갑자기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이런 거야. 그래서 내가 네? 이랬지. 그랬더니 아저씨가 왜 이렇게 힘이 없냐고. 그래서 내가 나 노래 듣고 있었거든. 노래 싫다고 말해. 이 노래 듣고 있었거든요. 아저씨가 그냥 웃어. 내 얼굴을 보면서. 그래서 내가 아저씨가 오늘 그냥 기분이 좋으신가 보다 이랬는데 계산을 하고 제가 오늘 커피를 한번 먹어보려고 카페라떼를 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계산을 하는데 봉투에 넣어주시잖아요. 이렇게 봉투에 넣고 이제 가려고 봉투를 잡으려 하는 순간 갑자기 아저씨가 내 손을 잡는 거야. 완전 내 손을 딱 잡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랬는데 아저씨가 아니 아까도 콜라를 그렇게 그 1.5리터 콜라 들고 오는데도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이고 기다려봐. 어? 아이스크림 줄까? 나한테 아이스크림 먹을래요? 이런 거야. 그래서 내가 네? 아 아니요 괜찮아요. 왠지 추웠거든. 근데 아저씨가 왜 소프트 아이스크림 줄게 이런 거야. 그래서 내가 네 저는 포장되어 있는 아이스크림을 줄 줄 알았어요. 그 빵빠레 이런 거. 근데 갑자기 그 미니스톱이었거든요 거기가. 미니스톱은 그 막 소세지도 팔고 치킨도 팔고 다 팔잖아요. 근데 거기 조리실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 유통기한 지난 걸 주나 보다. 뭐 소프트 아이스크림도 그렇게 해서 파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짜가지고 주시는 거야. 이게 복숭아랑 초코야 이러면서 건네주시면서 나한테 청년이 힘을 내야 나라가 살지 라는 거야. 나 풀화장이었는데 내가 힘들어 보였나봐. 난 기뻤어. 아 이제 30분 뒤면은 방송 켜서 김밥 먹을 수 있겠다 라고 기뻐 룰루랄라 이렇게 해서 계속 김밥 냄새를 맡았으니까 아저씨 맛있었어요.